지금부터 지짐 누룽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짐 누룽적에는 소고기, 그리고 불린 표고버섯, 당근, 통도라지, 그리고 쪽파가 되겠습니다. 먼저 데칠 채소 먼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짐 누룽적의 길이는 6cm 정도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께는 0.6. 그래서 당근을 먼저 혹은 1cm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1cm, 두께 0.6, 길이 6cm. 이렇게 해서 두 쪽 준비를 하시고요. 자, 통도라지는 껍질을 이렇게 돌려가면서 껍질을 깎아서, 껍질을 벗겨서 6cm 정도 길이로 이렇게 하신 다음에 2등분을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2등분을 먼저 해주시고 두께를 0.6으로 윗부분을 잘라주시고요. 폭은 1cm, 당근과 같은 크기로 1cm를 이렇게 맞춰서 썰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도라지와 당근 먼저 끓는 물에 소금을 살짝 넣고 데쳐주겠습니다. 당근과 도라지 데쳐주시고요. 그리고 쪽파는 6cm 길이로 썰어서 소금 참기름에 살짝 묻혀주겠습니다. 쪽파는 소금 참기름에 살짝 이렇게 버무려 주시고 데쳐진 당근과 도라지는 넣고요. 그 다음에 버섯. 버섯은 주어진 길이를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버섯 가운데를 먼저 이렇게 한번 잘라내시고 1cm 간격으로 맞춰서 잘라서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다른 재료보다 조금 길게 잘라서 수축을 해도 사이즈가 6cm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고기와 표고를 묻힐 양념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간장과 파마늘 다진 거, 그리고 설탕, 깨소금, 참기름, 후추, 버섯 밑간하시고 그리고 버섯과 고기를 이렇게 양념에 버무려서 준비를 팬에 먼저 준비된 재료를 먼저 익혀주겠습니다. 소금물에 데친 도라지 팬에다가 살짝 볶아주시고요. 당근도 살짝 볶아주시고 살짝 볶아서 준비해주시고요. 그리고 양념한 버섯을 볶아서 준비하시고 고기도 익혀주겠습니다. 이렇게 재료 준비가 다 됐으면 순서대로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더지를 윗부분은 1cm 정도를 남겨주시고요. 두더지를 먼저 뽑겠습니다. 그리고 표고버섯. 쪽파는 1cm가 폭 1cm에 맞추어서 쪽파를 꽂아주시고요. 그리고 고기. 이렇게 지짐 누룽지역을 꽂는 순서는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같은 색깔인 고기와 표고 색깔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것만 이렇게 붙이지 않고 적당히 색감을 맞추어서 잘 꽂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또 이렇게 나온 부분은 정리를 좀 해주시고요. 나머지 하나도 똑같은 순서대로, 같은 순서대로 꽂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전을 지져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달걀을 풀어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흰자를 살짝 섞어서 이렇게 풀어서 접시에다가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짐 누룽지역 밀가루를 묻혀야 되겠는데요. 표고 이 가시 얼굴이 되겠죠. 위쪽은 밀가루를 너무 많이 묻히지 않도록 하고요. 바닥 밑면은 지짐 누룽지역이 갈라지지 않도록 이렇게 넉넉하게 묻히겠습니다. 바닥 쪽으로 밀가루가 많이 묻도록 묻혀주겠습니다. 이제 전을 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가 다 익혀서 꽂았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 익히지 않아도 됩니다. 전이 다 익었으면 키친타올에서 기름기를 좀 빼주시고요. 꼬지를 꼭 빼서 제출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뜨거울 때 꼬지를 빼게 되면 이게 전이 부서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김 나간 뒤에 꼬지를 빼도록 하겠습니다. 꼬지를 뺄 때는 이렇게 저는 지진 누룽지역이 꼬지를 뺄 때는 갈라지지 않게 살짝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완성된 지진 누룽지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짐 누룽지역이 완성되었습니다.